이거 코팅형 너무 예쁘잖아. 이게 색상 위에 약간 물막 코팅? 하나도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아서 살짝 로즈 골드 느낌이 나죠? 각도에 따라서 똥파리가 날아다녀요. 제 눈 위에 지금 똥파리가 두 마리가 있네요. 요렇게. 제가 오늘 드리는 이벤트 선물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신상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어디냐고요? 훈이언하면 얼로맨. 바로 이번에 신상 틴트와 함께 글리터 섀도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낭낭한 이벤트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사용한 제품들 중에서 좋았던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써봤으면 하는 제품들을 이벤트로 선물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유튜브의 정책이 바뀌면서 더 이상 나눔과 이벤트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네이버에 훈이언을 검색하셔서 팬하기를 클릭하시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벤트 참여 방법은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리뷰로 떠나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제품은 짜라란! 노맨 글래스틴 워터 틴트! 바로 화제의 그 틴트! 제가 전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10초가 딱 지나면 입술에서 확 유리알 광탁 확 올라와가지고 겨울철에 초크초크한 틴트 원하시는 분들 들어와 들어와. 바로 이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발라볼게요. 1호부터 나와주세요! 짜란 짜란 짠짠! 1호 코랄 미스트.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리면 이름에 걸맞게 약간 이렇게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탱탱탱탱탱탱! 광택감이 있는 케이스. 낭낭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팁브러쉬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 딱 보자마자 촉촉함이 아주 스르르 올라와요. 얘 아이는 13,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할인가로 8,900원이었거든요? 발라볼게요. 일단 손등 발색. 어머. 어머. 이 아이 보소. 촉촉해서 사실 저는 약간 쫀득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쫀득보다는 촉촉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수분감이 더 강해요. 근데 얘가 10초 뒤에 확 올라온다 했거든요. 뭔가 촉촉감이 있어. 코팅 막 있어.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컬러는 오! 코랄 핑크. 살짝 코랄 오렌지 같기도 하면서 저는 핑크빛이 조금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네. 가까이서 보니까 코랄 오렌지 낭낭해. 근데 왜 핑크빛이 보였지? 일단 입술에 발라볼게요. 미쳤다. 이거 팁브러쉬 진짜 편한데? 그리고 제가 페리페라 것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페리페라보다 훨씬 촉촉한데 내 입술 왜 이래? 근데 진짜 제가 풀립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뭔가 립을 바르면 음파음파는 항상 필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파음파하면 이 광택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볼게요. 근데 광택감 진짜 난리 난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사랑해. 코랄 오렌지인데 핑크빛 보이죠? 약간 인스타 보니까 이런 거 할래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려볼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반딱반딱 코팅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주시 래스팅 있죠 여러분? 사실 저는 롬앤 주시 래스팅을 그다지 잘 사용하진 않았었거든요? 뭔가 주시 래스팅을 바르면은 그게 약간 광택감이 느껴지는 텍스처라 그런지 저는 약간 쫀쫀하고 뭔가 약간 찐덕찐덕한 느낌이 강하고 입술 담을 때 막 이렇게 이래갖고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부딪혀도 전혀 끈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촉촉하게? 그리고 아무 느낌 없어. 지금 입술에다가 촉촉한 립밤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리퀴드한. 찐득한 느낌. 이런 느낌. 얘는 지금 처음이니까 무던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무던할 수밖에 없는. 오 근데 광택감 많이 올라왔다. 시간 지나니까. 완전 예뻐. 입술의 광택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뺏기네. 이렇게도 촉촉함이 있긴 하네요. 무던함이 크게 많진 않죠. 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이런 광택감이 살짝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촉촉함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착색력은 오진다! 오죠! 2호 레드 드랍! 와우! 케이스 근데 겁나 이뻐. 손등 발색. 더 발라 더 발라. 컬러를 보시면은 약간 다홍빛 느낌이 있죠. 가까이서 보시면은 다홍빛이 저는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레드 컬러인데 살짝 핑크빛도 도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핑크빛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핑크 더크 근데 드루와 드루와. 바로 발라볼게요. 나 이거 이쁠 것 같아.
나 음파음파 하고 싶어. 근데 이게 톱브러쉬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바르기 너무 편해. 너무 많이 발랐다. 괜찮아 괜찮아. 수습하면 돼. 역시 음파음파가 좋아. 지금 제가 음파음파를 했거든요, 바르면서. 아무래도 컬러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음파음파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촉촉하게 지금 광택감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예쁘다. 이거 찰떡이야, 찰떡. 딱 찰떡, 흥!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약간 핑크빛 돌면서 레드. 음파음파 하니까 광택감이 더 사는 것 같은데? Red pink in your area. 3호 brick liver. 얘는 브릭강이래요, 브릭강. 딱 브릭이라고 듣는 순간, 오, 얘 브라운인데? 딱 오렌지 브라운 느낌. 오렌지만 들어가면은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딱 브라운기 섞이면서, 고급이 낭낭하시다, 느낌. 느낌적인 느낌. 맞지. 발라볼게요. 얘는 양 조절을 조금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쁘다. 이거 내 컬러. 그리고 광택감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음파음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얘는 해도 될 것 같아. 워낙에 광택감이 많아서 나는 음파음파를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해도 광택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 이게 너무 예쁘다. 이쁘다. 나랑 찰떡인데? 다 찰떡이래.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오렌지 기운 느껴. 와, 근데 광택감 어쩔 거야. 글래스팅 난리 나셨다, 진짜. 너무 예쁘다. 겨울철에 이런 거 사용해야지. 근데 끈적이지 않아, 절대 1도. 나 얘 바로, 얘 내 거 최애 컬러 할래. 오렌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이 오렌지 브라운. 뭔가 가을철에 사용하기 좋은 브라운 립인 것 같아요. 딱 뭔가 브라운만 사용되면 조금은 웜톤 느낌이 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렌지랑 같이 자연스럽게 섞이니까 뭔가 쿨톤 분들이 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컬러야. 진짜 마음에 들어. 4호 빈티지 오션. 여러분, 착색이 엄청 심하죠? 안쪽에가 이렇게 착색이 됐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입술이 하나여가지고 제가 또 입술이 6개면 계속 갈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이걸 립 이렇게 발라 잖아요. 근데 이게 립을 바른 부분 말고요, 외곽 부분에도 이렇게 약간 코팅막이 씌워졌어. 신기반기. 4호 컬러. 얘 완전 브릭 느낌인데, 벽돌? 살짝 고동색 느낌도 나는 것 같죠? 약간 된장에서 오렌지 빛깔 추가된 느낌이야. 얘는 3호랑 좀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1, 2, 3, 4, 5, 6 이렇게 약간 같은 계열씩 묶었나? 발라볼게요. 일단 롬앤이 감촉이 너무 좋아.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컬러들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입술이 착색된 거 위에다가 코팅막을 씌우면서 색깔을 없애버려, 착색된 걸. 누가 봐도 이거는 벽돌이다. 벽돌로 부셔버려. 이거 코팅막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뻐, 어떡해. 제가 개인적으로 립 리뷰를 진짜 싫어하고 해. 너무 힘들어서, 입술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컨텐츠는 아닌데 이러면 진짜 뿌듯하잖아. 내가 한 보람 있잖아. 아, 너무 잘 발리고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브릭이다, 이런 느낌.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뮤트한 원브라운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브릭인데? 안녕하세요. 광택감 보소. 확대샷 보여주세요. 너무 예뻐. 5호 로즈 스플래쉬. 손등 발색. 이게 약간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약간 MLBB 톤의 컬러인데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살짝 푸른빛이 돌기도 하고요. 약간 말린 장미? 로즈빛도 조금 감도는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얘 푸른빛이 조금 돈다. 뭐야? 이거 1등이야.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누가 보면 잘 어울리는 컬러 고르는 줄. 리뷰야, 정신 차려. 얘는 처음에 굉장히 소량으로, 와, 완전 푸른빛이다. 소량으로 올리고 한 번 더 크게 찝은 다음에 살짝 묻혀줘요.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바르면 광택감 오지고요, 지리고요. 약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푸른빛이라서 겨쿨 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진짜 푸른기 많이 돈다, 근데. 약간 차분한 느낌이었어. 근데 푸른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조금 추워보여. 춥지 않아요. 푸른기 미쳤어. 6호 퍼플 샤워. 이 컬러는 지금 올 품절이 떴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인데 플럼...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확실히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런 플럼기가 있는 게 너무 예쁘게 다가와요. 진짜 포도. 그레이프. 바로 발라볼게요. 마지막 컬러니까 더욱 신나게. 제가 MLB를 사용할 때 중에서도 약간 플럼기가 들어간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 진짜 플럼이네. 이렇게 깨모 누나가 리뷰한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게 품절이라서 못 샀다고 했는데 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이쁘기는 한데 뭔가 대중적으로 소량 찍어냈나? 뭔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저는 3호, 4호가 요즘 시즌에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 아니면 1, 2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살짝 의아하지만 가까이 있어도 보여드릴게요. 광택감 있는 플럼.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약간 색감이 핑크빛이 많이 돈다. 근데 거기 안에 포도가 쓱 있어. 포도 안에 핑크 있다. 요런 느낌. 차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려 지워버려. 말도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나 괜히 손바닥에 닿나봐. 손등에 닿을걸. 손등이잖아. 아니 손목에 닿을걸. 망했다. 색상 그대로 착색 완료. 그럼 이렇게 해서 전색상을 발라봤는데요, 제가 느낀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광택감 있는 타사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그 제형 자체에 이 틴트 자체가 그런 촉촉함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색상 위에 약간 물막 코팅? 뭔가 이 코팅막이 싹 씌워지는 느낌, 뭔가 촉촉한 립밤이 싹 씌워지는 느낌, 코팅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제형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파 좋아하시는 분들 봐봐요. 하나도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는 진짜 신기하고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막 끈적하고 찐덕하고 쫀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촉촉한 거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입술이 많이 튼날에 사용하기에 찰떡궁합 원어게인 그리고 착색도 굉장히 심한 편이었고요. 뭔가 두껍게 발리는 느낌보다는 얇게 펴발리는 느낌도 있었고, 얹으면 얹을수록 광택감이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팁브러쉬도 평평하게 바를 수 있는 부분이랑 또 많이 바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글리터와 시드우 리뷰로 떠나볼게요. 어자라람 로맨 홀리데이 에디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벤트 선물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짜라란. 안에 이렇게 글리터, 얘네들은 또 단품으로 팔지 않더라고요. 플럼핑 되는 요 립까지 총 4가지를 선물로 드릴 텐데요, 저도 아직 발라보지 못했고요. 발라볼 수 없어요. 총 한 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 훈이안을 검색하셔서 펜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링크도 달아드릴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셔서 펜하기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 아이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리뷰 시작할게요. 아 맞다, 이 다이어리도 드릴게요. 이거 단품으로 12,000원에 파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어떤 거부터 하지? 지금 입술이 살짝쿵 아프지만 괜찮아 괜찮아. 섀도우부터 보여드릴까요? 총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oonlight. 오 근데 진짜 롬앤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컬러, 연한 베이지 컬러인데 골드빛으로 보이고요, 살짝 로즈골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은은하게 보시면은 로즈골드랑 실버펄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얘도 손등 발색을 해볼게요. 손가락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완전 골드. 이거 18K 아니야? 너무 예뻐. 발색 진짜? 와 미쳤다리. 초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1호 너무 예쁘죠? 미쳤다. 눈두덩이 한번 발라볼까요? 약간 와 얘 진짜 펄 완전 자잘자잘 느낌. 제가 렌즈 삽입을 해가지고 펄땡이를 사실 바르는 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골드펄이랑 실버펄이 진짜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차르르차르르 빛나요. 약간 그거 같다. 하하 할리데이 하하 할리데이. 얘 진짜 이쁘다. 아 로맨이 진짜 글리터 너무 잘해. 와 이 미쳤는데? 약간 글래스틴 같은데 진짜? 2호 화이트 홀. 얘는 제일 무난한 데일리 컬러죠. 화이트 펄에 살짝 바이올렛 느낌도 조금 섞여있어요. 연보랏빛 요런 컬러. 자칫 잘못하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손등 발색하면 이렇게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딱 포인트를 주기 좋겠다. 얘도 여기 한번 해볼까요? 아 이번 펄 진짜 잘 나왔다. 뭔가 이게 촉촉한 느낌을 살려줄 때 굉장히 좋겠다. 너무 예쁘죠? 얘 진짜 촉촉한 느낌 진짜 잘 난다. 이거 신기하다. 3호 코랄 세턴. 오 얘 봐봐 여러분. 약간 핑크 코랄 느낌인데 거기 안에 약간 똥파리 있죠? 똥파리 컬러가 이렇게 섞여있어. 지금 보이세요? 완전 똥파리 그린. 손가락 컬러. 이렇게 코랄 핑크가 느껴져 있는데 그 안에 그린이 번떡번떡해. 얘는 좀 오묘한 컬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핑크 코랄인데 각도에 따라서 그린빛이 막 자유분방하게 날뛸 것 같은 느낌? 화이트 펄에다가 올리면은 각도에 따라 지금 그린빛 보이죠? 립오일 바른 것처럼 촉촉한 베이스랑 이거 올리면 완전 진짜 끝장나겠는데? 4호 블랙홀.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푸른빛이랑 에메랄드도 살짝 보이고요. 민트. 이렇게 보면 민트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컬러다. 얘도 약간 똥파리 컬러 아니야? 이런 느낌? 손등 발색하면 이렇게 하니까 또 브라운이 보이죠? 골드 브라운. 얘도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섞이겠지만 어머 똥파리 올라왔다. 어 근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또 봐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브라운이잖아. 이렇게 보면 똥파리. 이게 약간 달마시안에 나오는 그 할머니 메이크업할 때 잘 어울릴 것 같다. 지금 총 4가지를 발라봤는데 제가 아까 촉촉한 느낌이 난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바세리광 느낌이 나고요. 딱 그냥 보기에는 코랄핑크 뭐 브라운 이런 컬러인데 각도에 따라서 똥파리가 날아다녀요. 제 눈 위에 지금 똥파리가 두 마리가 있네요. 요렇게. 힘들다 힘들다. 이제 글리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1호 스타더스트. 이게 팁브러쉬가 약간 매니큐어 바를 수 있는 소재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버펄. 얘도 한번 눈 아래 발라볼게요. 제가 눈이 하나여가지고 여기 아래 하나 여기 발라볼까? 렌즈 삽입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건 별로 안 좋을 텐데. 눈 아래 발랐을 때 이런 느낌. 굉장히 촉촉하네. 근데 팁브러쉬가 굉장히 편해서 바를 때는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고 양 조절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렌즈 삽입을 해가지고 눈 가까이에는 못하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2호 로즈스타. 딱 봐도 로즈빛이다. 얘 글리터가 진짜 커요 여러분. 이렇게 골드빛이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 육각펄이 들어있어. 얘는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도는데 그 바깥쪽으로 코팅막이 골드빛이 돌죠. 얘는 언더에 사용해도 이쁘지만 눈두덩이 위에다가 뭔가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해도 이쁠 것 같아요. 얘 마음에 든다. 얘 펄 진짜 다채롭다. 얘 약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쿨톤 메이크업을 할 때 얘가 전체적으로 연보라빛이 이렇게 감돌아서 근데 되게 심하지 않고 은은하거든요? 얘 너무 예쁘다. 완전 화려해졌어. 근데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에 사용할 수 있는 화려함이에요. 너무 예뻐. 3호 이브닝 스타. 얘도 골드, 얘도 골드. 어머, 얘도 어머, 똥파리가 있어. 똥파리 300마리. 전체적으로 골드인데 이렇게 펄 자체가 그린빛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똥파리가 꼬였네요. 여기 발라볼까요? 뒤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바른 거 보이시죠? 얘 골드빛. 얘 약간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고 뭔가 얘는 포인트로 사용해주기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무난한 컬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최애 픽은 2호. 왜냐? 내가 쿨톤이거든. 4호 프로진 스타. 얘는 딱 봐도 블루 느낌. 블루레인 정답. 어, 나 약간 이런 컬러 봤는데? 이거 약간 감성 컬러 아니야? 허! 조니의 탱구리. 예쁘죠? 완전 블루빛인데 거기 연보라빛도 살짝 이렇게 감돌고 와 블루빛 너무 오묘하게 잘... 와 이거 예쁘다. 어머 초점 나갔을 때도 예쁘네 이거. 봐봐 여러분. 완벽한 블루는 아닌데 뭔가 염색 더 오늘 블루로 염색할 거예요 하면 나올 수 있는 컬러거든요. 얘가 이번에 아이유님 블루밍 그거 컬러야. 헤어 컬러. 얘는 약간 여기 뒤쪽으로 같이 해볼래. 와 미쳤다 이거. 2호랑 4호랑 섞으니까 완전 찰떡인데. 글리터 진짜 크다 얘네. 보이죠? 이번에 얘네가 진짜 촉촉하게 됐구나 말 그대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롬앤 신제품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로 올겨울 촉촉하니 보낼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 것 같아서 대단히 만족스럽다구.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드셨던 제품이 있다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놈의 다이어리 요놈의 세트는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니언의 네이버 팬하기 클릭,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이벤트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벤트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약간 나눔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뭔가 앞으로 이렇게 오피셜로 못한다고 하니까 살짝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지금처럼 계속해서 친밀하게 소통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여러분 이벤트 참여 안 하시더라도 네이버 훈이형 팬하기 꼭 해주기. 안녕. 팬 아니어도 해주세요. 안녕.